I'm here in the practice studio of the group The Yellow Monsters. 안녕하세요. 옐로우 몬스터즈에서 드럼 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보컬을 맡고 있는 이용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름 Yellow Monsters 뭔지 알고 있는데, 혹시 설명해 주세요? 그냥 동양인. 동양인의 약간 힘 같은 거? 동양인의 힘? 동양의 락밴드인데 굉장히 파워풀한. We are not yellow monkeys. We are yellow monsters. You guys did 200 performances in your first year. 네. 근데 아무튼 저희가 공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무대에 쓰는 거를 너무 갈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옐로우 몬스터즈라는 밴드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만들어지고 만난 다음에는 뭐 음반 작업 열심히 했고 음반 작업 끝나자마자 음반을 내자마자 바로 또 계속 쉬지 않고 라이브를 해왔던 것 같고요. 200회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계속 뭐 끊임없이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the strengths of your live performances are?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그 앨범에서 나오는 건 이제 귀로만 듣는데 공연을 이제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몇백 배로 더 이렇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When I first heard your band sound, like I was so impressed at how full the sound sounded compared to other Korean indie bands or just Korean music in general. 오히려 레코딩을 할 때, 음반 녹음을 할 때는 저희가 그 라이브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런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를 그 CD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좀 주안점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주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진영이도 그렇고 용훈이도 그렇고 거의 녹음할 때 그냥 서서 그런 느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드럼 같은 경우도 진짜 뭐 레코딩이라기보다는 라이브 하는 것처럼 정말 파워풀하게 치고 근데 그런 소리들이 고스란히 그 느낌이 담겨 있지 않았나 그게 담겨 있었다면은 정말 다행이고요. You have the same image on both of your albums. What is the image or where does it come from? Skull, Dido, D-I-D-O. 어떤 옐로우 몬스터즈의 이미지 같은 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했던 건 사실이고 이제 용원이가 아는 친한 친구? 친구가 그려준 그 캐릭터예요. 근데 진짜 보고 마음에 들었었어요. Like Iron Maiden's Eddie? Yeah. That's right. A lot of people noticed you when your first album came out. It was just really strong, really powerful. Like, what are your feelings about the first album and maybe favorite songs? Destruction.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으로 옐로우 몬스터즈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합주한 노래가 Destruction. 그리고 가장 그 옐로우 몬스터즈의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낸 곡이기도 하고 1, 2집 통틀어서 아마 디스트럭션이 옐로우 몬스터즈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이미지나 뭐 사운드나 모든 면에서 대변해주는 곡인 것 같아요. One year after your first album, you released the second album, Riot. The album represents like a call for revolution among the youth. Is it an artistic revolution, a musical revolution, political, anything?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나 예술적인 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거나 그런 걸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특정 요소를 딱 짚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것과 저희가 그때 답답했던 것들, 살아오면서 답답한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좀 그 어떤 꼭 대상이 있어서 라이엇, 뭐 혁명, 뭐 바꾸자 뭐 그게 아니고 사람들 각자의 마음에 이제 뭐 어떤 잘못된 것들이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좀 막 이런 뭐 에너지도 없고 되게 좀 소극적인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이제 할 말 있으면 딱 하고 뭐 딱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죠. You recently released a single, 눈사람. 눈사람은 저희가 이번에 그 월드 퍼킹 투어라고 서울소닉 그 미국 북미 투어를 가는데 거기 가기 전에 이제 저희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 매니아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하나 선물 줄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이제 예, 내게 된 거예요.
I can tell there are various influences and different styles in a lot of your songs. So I couldn't pinpoint like one thing. 저희도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만들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굉장히 강한 음악도 있고 약간 감성적인 음악들도 뭐 양념처럼 들어있고 해서 저희가 만들고 레코딩 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변종?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잡종 같은 여러 가지가 믹스처된 그런 느낌. So you have a world tour coming up. World fucking tour. What venues will you be playing at? What cities? 하는 곳은 도시는 뭐 샌프란시스코 시작으로 해서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스틴 가서 거기 어스틴에서는 이제 South by Southwest 그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 가서는 캐네디안 뮤직 위크 거기도 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뉴욕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넘어가서 샌디에고하고 LA 쪽에서 투어를 마칠 계획입니다. Final word for the people who are watching this. 저희는 옐로우 몬스터즈고요. 예, 이렇게 세 명이서 한 팀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나름대로 한국에서는 핫한 밴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뭐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고요. 미친 라이브 퍼포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악은 아이튠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hanks for meeting.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ye.